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날 부활주일인데 성찬 예식을 이렇게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한 주 전에 해오긴 했지만은 이번에는 부활절에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금년에는 함께 모여서 성찬식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또 신앙의 주인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집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오늘부터 한 닷새 정도 남았는데 준비하셔서 제가 예배 설교 마치고 인도할 때 함께 그 순서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찬을 맞이한 것을 우리 성스럽게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주시고 서로의 몸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에 가지는 이제 빵과 음료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이제 빵은 가서 보시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포화가 많이 안 된 것, 그러니까 구멍이 많이 안 뚫린 것, 그런 것이 발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은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료수는 100% 그레이프 주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어디든지 가셔서 100% 그레이프 주스 그것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빵과 음료수 그거는 가정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드셔도 괜찮지만은 버릴 때에는 그냥 쓰레기에 넣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빵 남은 것과 포도주 남은 것을 버리고 묻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나 짐승들에게 먹혀진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가짐도 버릴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스러운 예식을 치른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 마음으로 땅을 파서 반드시 묻고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세례교인들 수호를 따라서 떡을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또 잔은 될 수 있으면 작은 잔으로 혹은 할 수 없으면은 양을 좀 적게 해가지고 준비하신 후에 기도로 많이 준비하셔서 제가 영상 예배를 찍을 때에 설교를 마치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함께 전에 하던 것처럼 분병 분잔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 다시 한번 설명하고 기도하고 분병을 한 후에 떡을 잡수고 그 다음에 분잔을 하고 또 잔을 취하실 때 거기 순서 따라서 진지하게 참여해 주셔서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앞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귀한 시간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준비하는 마음이 깊어지실 것이고 더 의미가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주일날 성찬 순서에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념하시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